나한테 묻지 마세요. 자, 이형포. 자, 우리가 이제 배울 이게 성형부의 마지막 이형포인데요.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형포.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게 뭐냐면 이제 확률분포죠. 뭐가 있으면 되죠? 확률분포는 결국에는 뭐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대응 관계, 그걸 확률분포라 그런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확률분포를 구하여라. 뭐라는 얘기죠? 확률분포를 구하여라. 확률 분포표를 그리던가 또는 확률 질량함수를 쓰라는 거야. 둘 중에 무엇을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확률 분포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던가 확률 질량함수를 쓰면 돼. 뭐가 더 쉽겠어? 표. 표가 더 쉽죠? 확률 분포표를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알겠죠? 대부분 확률 질량함수 쓰란 말이 그 그렇게도 나오고 당연하고 분산 그거 다 아니 확률 질량함수만 쓰라고 그 대응 관계 DX는 그렇죠. 그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확률 구하는 것 중에서 되게 쉬운 확률이 있었어. 공식 이용해서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확률 뭐 있었죠? C. 그걸 무슨 확률이었죠? 공식 이용.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아니요. 확률 중에서 독립시행 확률. 독립시행 확률이었죠. 동전을 던지다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기억나요? 그런 독립적인 시행했을 때 확률을 우리가 생각보다 간단히 구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볼게. 얘야. 그래서 동전 세 개를 한번 던져보세요. 동전. 세 개를 동전 한 개를 세 번 던져보세요. 세 번. 세 번 던져. 자, 그래서 확률 변수를 뭐라 그럴 거냐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게. 그러면 몇 개가 있죠? 한 개. 영 개. 또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확률은 당연히 뭐 그냥 한번 구해보면 얼마죠? 8분의 1이죠. 근데 그 8분의 1이 실제로 뭐냐면은 3번 중에 앞면이 몇 번 할 확률? 0번. 자, 그 확률 우리가 뭐라고 써요? 3번 중에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3C0. 3C0에 2분의 1에 2분의 1에 0승. 네. 2분의 1에 3승이었죠. 칸을 좀 더 넓힐게요. 자, 그래서 좀 더 넓혀줬을게. 야, 너네 이게 내가 알기로 며칠 안 지났거든? 정말로? 야, 그러시면 안 돼요. 어? 뭐요? 이왕 그 독립시행한지가 전 기억나는데. 아이네. 자, 얘가 2분의 1 몇 승? 3승이었어요. 얘네 3승이에 2분의 1 승. 2분의 1 승. 네, 얘가 3승 이런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 확률 분포 가지고 뭘 구하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평균하고 분산. 분산권이 목표였죠. 그래서 이제 평균은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저거 곱하고 곱하고다 더하고 분산은 제곱평균으로 구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기껏해야지 내가 몇 번을 시행했으니까 세 번을 시행했으니까 할만하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100번이 됐어 구할 수 있어 없어? 하면 하겠지만 맞죠? 못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실제로 얘를 다 곱해서 모한 값이 더한 값은 이렇게 알려져 있어. 얼마냐면은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얘랑 항상 같더라. 마찬가지 분산은 어떻게 되더라?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란 얘기야. 뭐냐면 계산해보면 이렇더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3과 2분의 1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은 이 3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세 번 던졌다. 시행에는 횟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2분의 1, 여기서 나오는 2분의 1은 뭐겠냐면 확률. 얘네 뭐가 나올 확률이냐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고 얘네 마찬가지 뒷면이 나올 확률로서 앞면 확률, 뒷면 확률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분포 중에서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때는 평균과 분산을 뭐 할 수가 있냐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두 가지 요소만 알고 있으면 뭐랑 뭐냐면 횟수와 확률.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분포들을 지금부터 무슨 분포라 그럴 거냐면 이양 분포라고 부를 거다라는 얘기야. 이양 분포. 뭐라고? 확률 분포 중에 어떤 경우? 그 독립시. 이제 확률이 독립시행률을 따를 때 우리는 그러한 분포를 이양 분포라고 하겠다. 그래서 얘를 이제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갈게요. 기호로 한번 가보자. 얘를 그 분포를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게. 그래서 얘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써요. B, N, P, N,
n이라는 건 시행했어 그러한 확률이라고 해서 어떤 x라는 변수가 2양보를 따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써. 어떤 확률 변수 x는 뭐한다? 이게 뭐한 기호다? 따른다. 따른다. 따른다를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물결로 표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따른다. 무슨 분포? 2양분포. 즉 얘는 확률 분포 중에 확률이 독립시의 확률인 거야. 그러면 얘 가지고 우리가 쉽게 뭘 구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얘는 확률 질량함수도 이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확률 질량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확률과 확률 변수의 관계인데, 그게 무슨 확률이니까? 독립시의 확률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x가 r번 나올 확률, 따라서 뭐가 되겠어? nc, r에, p에, r승, 그리고 나머지 q에 n-r승이고, 이때 q는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1-p라고 정의한 놈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평균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n하고 p를 곱한 거라고 알려져 있더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 분산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npq, 마찬가지 얘는 np1-p라고 쓸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로트 NP2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양분포는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확률분포 중에서 그 전까지는 평균을 일일이 확률변수랑 과 곱해서 더하고 또는 분산은 재평평제를 해야 되지만, 2양분포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확률분포를 구할 때 이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인지 아닌지 구별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쉽겠다. 저 기호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기호죠? 따른다. X 따른다 B. 어떻게 더 설명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이 기호가 그냥 따른다. 뭘?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더? 뭘 더 얘기하죠? 처음부터예요. 아니. 따른다. 영상을 다시 보세요. 아니. 자 일단 그럼 문제 빨리 풀고요. 또 쉴게요. 15번 쉬어있어요. 언제요? 자, 45번. 자, 몇 개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밖에 안 됐다. 사기 쪽. 45번. 자, 한 개 주사위를 600번 던지는 시행이야. 어?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네. 맞죠? 글쎄,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러자. 그럼 이 변수에 대해서 확률은 얼마냐라 그러면, 한 번 던질 때마다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이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아, 이런 독립시행을 하는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2양포를 따르구나. 이 변수는 2양포를 따른다. 몇 번 던지냐면 600번. 확률 얼마?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야. 알았어요? 600번 던지고 확률이 3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PX는 X.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이런 확률 질량함수는 무슨 시행 확률?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니까, 아, 600C R에 3분의 1에 R승에 3분의 2에 600-R승이라고 쓰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문제는 뭐 딱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N이 얼마냐면 600이 되겠고 A가 얼마가 되는? 3분의 1이 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간단한 만큼 잘 까먹어요. 우리 동화분들은 벌써 세 번째인데. 허통 우리 세 번째 놀고 있네. 아니야. 대단한 댓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자, 이번에 49번.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2양포를 따르고요. 그때 평균 EX가 얼마냐면은 4일 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얘 사실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구할 수가 있어요? P를 구할 수가 있겠죠? P가 얼마냐면은 5분의 2가 되겠다. 그런데 항상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 제곱의 평균을 뭐와 연결시켜야 돼? 분산이랑 연결시켜야 돼. 분산은 NPQ죠? 따라서 NP가 지금 4니까 4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 5분의 2를 곱하자라는 거야. 따라서 근데 분산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 거? 평균에 제곱 뺀 거죠? 5분의 3을 곱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어디요? NPQ는 5분의 3 아니에요? 4곱하기 5분의 3. 네? Q가 4 VS 어디요? 거기요. 진짜 바꾸시네. 그렇죠. Q가 지금 5분의 3이니까 NPQ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분산이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확률의 제곱을 뭐 해야 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2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면 16을 해야겠죠? 따라서 답은 5분의 92. 92가 되겠죠? 5분의 9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53번. 53번. 자,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해.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그러자, 확률 변수 X의 또 평균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한다. 라는 거 가지고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확률은 어떤 확률을 구해야 돼? 2개는? 앞면, 2개는 뭐? 뒷면의 확률을 구해야겠다. 따라 동전을 4개를 던져서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 나올 확률. 이거 확률조차도 무슨 확률을 불러? 독립시행 확률이죠. 따라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4개 중에 2개가 앞면, 2분의 1의 제곱, 나머지 2분의 1의 뭐? 제곱이겠죠. 따라서 구해보면 얼마야? 16분의 4시 얼마냐면은 6. 그래서 2로 나누면 8분의 3이 되겠다. 따라서 이런 확률변수 x는 마찬가지 이항폴 따는 거야. 이런 시행을 몇 번 반복하니까? 4번 반복하니까 4의 확률 얼마? 8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 따라서 해당하는 평균은 2분의 3. 얘랑 얘랑 뭐 한 거 곱한 게 우리가 평균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3이 나왔네. 다 오셔요? 네, 쉬어요. 자, 57번. 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A당의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25%였다. 한 회사의 직원이 32명 중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수를 확률변수 X라 그랬을 때 우리가 시그마 R은 0부터 32에 R과 확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한 걸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각 개인이 지지하는 것들은 서로 뭐겠다? 독립이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독립을 하는 인원 자체가, 독립시행하는 인원 자체가 몇 명이 되는 거야? 32명이고 그런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다? 25%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을 보고 아 이런 변수들도 마찬가지 이항 분포 32명의 4분의 1을 따를 건데 그런 변수와 뭘 곱하라는 얘기냐면 확률을 곱한 걸 전부 다 뭐하래? 더하래.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야 동범아. 변수랑 확률 곱해 다 더하잖아. 평균. 그치, 얘가 평균이라는 말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이제 평균이란 말이니까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그냥 평균을 구한 8이 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시그마와 우리가 이제 평균과 분산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렇죠? 다음에 60번. 자, 6번 또 간단하죠? 보면 자, 8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 근데 뭐의 기대값을 구할 거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래. 자, 그럼 일단 볼까요? 그럼 얘는 이항포죠? X라는 변수가 이항포인데 몇 개를 던지는 거야? 8개. 동시에 던져도 마찬가지 서로 독립이야.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뭘 구할 거냐면 X 플러스 1의 뭐?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기대값을 평균이다. 따라서 얘는 그냥 좀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몇 x? bx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러면 뭘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구나. 더하기 2의 2x 그리고 더하기 1.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곱의 평균 아까도 해봤지만 분산하고 관계있고 분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뭘 더해?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고 더하기 2x 그리고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산부터 구할게. 분산은 NPQ.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여기에 8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요. 1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가지고 평균과 우리가 분산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만 주어져 있으면 되게 쉽겠죠? 계산하는데 용이하고 알려져 있는 거야? 맞죠? 혹시나 뭐 궁금하면은 정석책이 아무리 봐더라도 그냥 알려져 있다는 것만 나와요. 따로 증명 없이
알려져 있더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해봤더니 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일반화 시킨 거 아닐까? 우리 과외 원인에서 왔는데. 자, 맞아요. 주천법.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 보자. 큰 수의 법칙. 이런 얘기야.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를 할 때 X의 확률분포가 다음 표와 같대. 무슨 얘기죠? 지금 몇 번까지 원래 던질 1에 나오는 횟수가 몇 번까지 나올 수가 있어? 원래는 30번. 30번까지 나올 수가 있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시행을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자, 0번 날 확률이 얼마래 여기서? 0. 원래는? 이 확률 어떻게 가죠? 원래는? 30시 0에 1에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이 빵 승. 6분의 5에 30승 이렇게 구하죠. 원래는. 근데 얘는 뭐래? 0. 0이래. 왜 그럴까? 거의 0이에요. 얘는 정말로 해봤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독립시행을 확률을 쓴 게 아니라 얘는 정말로 뭐 해봤더니? 해봤더니 이러한 확률들이 나왔다라고 써놓은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독립시행을 진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시행을 해봤더니 구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무슨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이런 확률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알겠죠?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 했을 때 실제로 그 확률이 되는 건 아니잖아. 다들 알죠? 우리가 이제 그런 확률을 뭐라 그래? 경험적 확률 또는 통계적 확률이라 그래. 맞죠?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그거랑 가까워지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로 해보면 걔랑 당연히 뭐하겠어?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무튼 이거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풀어야겠고 마이너스 0.05에 더하기 양쪽이 얼마? 6분의 1 그리고 30분의 x 그리고 0.05 더하기 얼마? 6분의 1 얼마 더 곱하죠? 30 곱해야겠죠. 30 곱하면 마이너스 1.5니? 네. 5니? 이렇게 됐다. x 그리고 여기가 1.5 더하기 5. 그래서 여기 얼마가 돼? 3.5부터 6.5. 6.5까지 확률을 구하래. 하지만 3.5번 나올 수는 있다 없다. 맞아요.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번, 5번, 6번의 확률을 뭘 보고 구하라는 거야? 표 보고 우리가 이 값을 다 구하라는 문제고. 실제 인창고 시험에 아예 똑같이 나왔었어요. 인창고 시험에 서술형 마지막 골로 해가지고 15점 잘려서 그냥 똑같이 나왔어. 15점? 응. 근데 되게만 틀렸다 웃긴 거? 왜? 다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 전체로 통으로. 몰라. 이거 이렇게만 쓰면 만점인 거예요? 만점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대요?